그래도 조금 한시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접근법.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황금라인 찾는 방법.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이렇게 움직이는 자료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 이것을 베이직으로 깔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암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심리적으로 올라와도 베이직은 워렌 버핏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작전 세력에 대한 조사, 뉴스에서도, 뭐 추적 60분 뭐 이런 뉴스에서도 작전 세력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을 만들어 가는지, 급등주로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방영을 해 주거든요. 못 보신 사람 있으면은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찾아서. 그래서 그 여건에서, 실제적으로 그 계획적 부분에 의한 통정매매, 뭐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 나쁜 사람들이죠. 검찰들이 잡아가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키움의 회장이죠. 김익래. 지금 회장 타이틀로 왔으니까. 그분도 그렇고, 뭐 주력으로 움직였었던 라덕연? 이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리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왕왕합니다. 그래도 주가는 올라와요. 주식은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심리 투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6단계 접근법에서 제일 지금 화두로 작용하는 게 이게 심리 분석이에요. 이거. 사실은 근데요, 가격 분석, 가치 분석,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돼요. 제일 먼저는 가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분석.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돼요. 내가 이 수급 분석까지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정말, 정말, 이 가격 분석보다는 가치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요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다, 심리. 군중심리. 군중심리. 군중심리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포모 현상, 포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미싱 되는 거, 미싱 아웃 되는 거, 거기에 대한 피해 공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 포모 현상은 주식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도 영끌이에 한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그 층들도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집을 사고 이사를 가는데 나만 여기에 남아 있는 거 아닐까. 조금 땡겨서 땡긴다는 것은 이제 신용이죠, 그죠? 빚을 좀 내서 집을 사야 되나? 조금 있다가 사자. 근데 더 올라. 조금 있다가 사자. 근데 더 올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끌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에 꽉 잡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래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에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짧게 스윙 트레이딩을 할 건지. 근데 이거를 나누지 말고 함께 하자라는 거죠. 함께. 계좌는 있으니까. 계좌에 자금이 적어요. 그래도 나눠봐야지. 뭐 어떤 사람은 10억, 20억이니까 뭐 나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3천만 원뿐이 없는데. 그래도 나눠봐야죠. 예. 언제 3천만 원으로 1억, 2억을 만드냐. 근데요, 만들어야죠. 10억, 20억, 30억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20억, 30억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씩 시작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움직이고, 특히 지금은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을 끌고 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스윙 트레이딩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부분에 키 맞추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주식으로 매수 자금이 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머 현상에 의해서 저쪽에 2차전지에 꽉 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2차전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 현상이. 이쪽에 좀더 신경을 쓰면서 또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신경 써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포트 요거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이 포트가 구성됐다면 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좀 견뎌내고 보유하고 있어야지, 보유. 그쵸?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이고 우량주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뭘 흔들려? 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 그죠? 보유하고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표가, 목표가 이쪽으로 왔을 때에 욕심 없이 뭐 목표가를 좀 올릴 수는 있어요, 그죠? 몇 차례 뭐 올릴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분리를 해서 나눠서라도 현금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거죠. 수익을 챙겨내는 전략. 이것도 필요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직은 이제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는데 많이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줄여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1억을 투자했어. 1억을 투자했어. 근데 얘가 더블이 난 거야. 2차 전지? 아, 2차? 2차 전지? 그래서 이게 2억이 됐어. 오, 100% 수익이잖아요. 그쵸? 야, 이게 더 올라가면은 3억도 되고, 더 올라가면은 4억도 될 거야. 네,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 목표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목표가를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줄여가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이 됐어.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주식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얼마 올라왔어? 20% 올라왔어? 그럼 2억 4천이 되었네. 2.45. 그쵸? 계산이 맞나요? 네. 20% 올라오면은 2는 4. 4천만 원. 2억 4천, 맞지요? 계산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억 4천을 이대로 나눈 게 아니라, 이 4천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억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10% 올라왔어. 오! 2억 2천 됐네, 2억 2천? 그 2천만 원을 또 빼는 겁니다. 또 2억만 들고. 그냥 3억, 4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놔두고 수익금을 빼면서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차익 매도를 하는 것 같아.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들이 파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부터는 쭉더 줄여가야 되는 거지. 비중은. 그래서, 나중에, 내리는 게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는 부분에서 20일 라인이 꺾여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 나머지 그때는 이제 2억에서 몇 천만 원뿐이 안 남았겠죠? 딱 빠져 나오면서 완료를 시키고 다음 종목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런 전략적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시대 변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스윙 트레이딩은 얘는 손실이 날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부분을 극도로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면밀히, 예, 면밀히 조사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스윙 트레이딩은 자금이 몰리는 부분에서 순환매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이쪽에 트레이딩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나중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이 뭐 중장기 포트를 구성했었던 그 포지션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한다면 스윙 트레이딩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미련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스윙 트레이딩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군이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할수 있는 종목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항상 그 종목이 영원히 그 거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대표가 얘기하는 거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얘는 몇백만 원 수익이 나는 겁니다. 몇백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몇 억씩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적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뭐한 10%? 뭐 5%에서 10%? 여기는 최소한 30%. 그쵸?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장기 투자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10%, 5%. 몇백만 원 수익 날 수도 있고, 몇백만 원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나는 부분은 감수해야 되고, 수익 나는 부분은 챙겨나가면서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쵸? 그래야 부담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포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 작년 말올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 포인트가 2600포인트인데 2600포인트에까지 올라왔는데 종목들은 빠진 종목이 더 많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2500개가 넘거든요. 3000개 정도 되는 그런 종목에서 정말 진짜 1500개 정도가 반 이상. 그러니까 2000개에서 2500개 정도에서 1500개. 한 반이 넘는 수의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종목들은 가격이 더 빠져 있는 거야. 그쵸?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은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빠져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겠지.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중장기 투자를 할수 있죠. 그치만, 시장의 이 순환매가 원체 빠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포트를 구성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종목군들을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교체 타이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교체하는 방법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이렇게. 기업의 가치, 가격 분석, 가치 분석, 그다음에 수급 분석은 미리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심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리스크 분석을 해야 돼요. 중장기 포트를 구성을 해 갈지, 아니면은 단기 포트를 구성을 해 갈지.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과 순환에 대한 부분들,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매매하는 방식의 기본적 부분, 그리고 정석적 부분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정석적 부분이, 신대표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린 밀의 법칙을 준수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투자에도 분명히 정석이 있을 것이다. 그 정석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워렌 버핏 아저씨,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기업의 가치 분석은 해 놓고 그 부분이 전제에 의해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0? 황금 라인, 즉, 황금선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달,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주식에는 분명히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가는 길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 부분이 황금 라인이에요. 황금 라인 선이거든요. 자, 황금 라인 선이 여기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 수익 구간. 그죠? 조정은 있어요, 항상. 그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황금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됐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2차 수익 구간이에요, 2차 수익 구간. 또 내려올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보면은 요거 빨간색 선 보이나요? 요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깨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억에서, 수익 금액을, 회수, 챙겨내고, 생겨내고, 이 빨간색 선, 20일 라인이 꺾였을 때는 이것까지 마저 팔아버려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황금선을 찾는 겁니다, 황금선. 보고 있다면, 이딴 종목 보고 있으면 딴 종목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얘는 반복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반복적인 부분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찾은 부분에서 다시 또 수익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20일 라인 깨졌으니까 이제 팔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지지 라인이 형성됐고, 그럼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수익 구간. 근데 이 종목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 종목.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맨님이 또 1번 올려주셨고요. 단장님이 올려주셨고요. 1번. 아유, 우리 오로라님이 또 1번 올려주셨네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을, 최근에 심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나름대로의 전략적 부분에 의해서 내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거야. 이 불려가는 부분이 진짜 스노우볼로 다가올 때,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버님들, 스노우볼로 다가올 때, 그때의 그 짜릿함?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스노우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노우볼. 이렇게. 스노우볼. 이 작은 눈덩이가 한 바퀴 굴러. 그러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바퀴 굴러. 더 커지잖아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자금은, 2천만 원뿐이 안 돼. 2천만 원뿐이. 여기서 더블 나면은 4천만 원 되는 거잖아. 2천만 원 수익 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굴러와서, 여기 지금 2억이야, 2억. 2억에 더블 나면은 한 바퀴만 굴러도 4억이 되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구나 뭐큰 자금으로 하나,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열심히, 투자를 하든지. 작은 금액을 모아가는 거지. 물론 세력들도 세력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노누애지. 그거는 진짜 나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내서 잡아가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에요. 그냥 보면은.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정말 진짜 남이 떡이 커 보이거든요. 아, 나도 저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변에 다 저것만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세력, 정말 크게 수익내는 세력은 몇명안 돼요. 네. 그 세력들이 다 조작하는 거잖아. 거기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수익 났다라고, 예.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그렇게 수익 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일관적인 룰과 본인만의 이 투자 방식?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지켜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면 그냥 공염불이야. 지금 이제 수익 났으니까 나 이제 주식시장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면 수익만 나나? 뒤집어져. 인생사,
인간사, 인생사, 뭐라 그래요?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높낮이가 있다고. 낮을 때 있으면 높아지는 거고, 높을 때 있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신 대표의 주탐생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기 들어오신, 그 와우네 회원님들 그렇고, 유튜버님들도 마찬가지고, 신 대표 유튜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씩 치유해 가는 거야. 힘든 부분은 치유해 가고, 그 다음에, 잘된 부분은 더 크게 만들어 가는. 이 전략적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스노우볼을 만드십시오. 스노우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고, 이렇게 반복적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황금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금선을 찾으면 돼요. 황금 라인을 어떻게 찾을 건가,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혹시 내 계좌에 황금선이 있는지, 이 삼성전자에도 황금선이 있는 거잖아, 이게. 예, 한번 봐보세요. 이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얘가 이 저점과 이 저점에 대한 차이, 높낮이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얘가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고, 이 바닥적 부분, 이게 더 내려왔다면 얘가 바닥이 아니라 얘가 바닥이지. 그러면 스타트도 안 해요. 바닥이라는 부분이 확인됐고, 확인된 부분에서 여기. 요게 맥 포인트?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조절을 받았던 이 부분.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잖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뭐 하루 매매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지. 예. 전체 부분을 같이 매매해야 되는 거지. 그이 공간인 거야, 이 공간. 이 공간이 공작새의 이 몸통을 지나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그쵸? 그리고, 황금 라인이 공작새의 몸통을 통과해 가면서 꼬리깃이 펴지는 거야.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달라져요. 이 꼬리깃에서 인내의 구간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작용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될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가격대역에서는 이 부분이 추세 대역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 추세 대역 안에서 매매를 하면 성공 투자를 할수 있어요. 성공 투자를 할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세 대역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여기에 계신 유튜버님들께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도, 10번, 100번 어필을 해도 더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추세 대역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요 주식을 한번 보시고요. 아, 이 주식을 한번 맞춰보자. 이거는 정말 진짜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근데요, 종목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 종목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줄 거고요. 종목 그냥 설명으로 끝나면은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자, 여기에서 이 황금 라인이 보이나요? 황금 라인이 보이면은 1번 한번 올려주세요. 황금 라인. 황금 라인을 뚫지를 못했잖아. 근데요, 자, 이제 한번 왜못 뚫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게 저점이죠. 근데 지금은 더 내렸으니까 이게 저점이잖아. 그쵸? 근데 이거보다 위에 있는 저점에서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엔 뚫지 않겠어요? 자,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이 이해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 바닥을 못 찾아냅니다. 지금 이런 거안 가르쳐줘요. 누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겠어요? 바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건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짜? 이게 종합주가지 수인데, 종합주가지 수인데, 정말 이게 바닥이냐? 이 바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바닥이잖아. 만약에, 여기가 이게 바닥이야? 그러면 이게 여 위에 있어야지.
그럼 이거는 바닥이 아니지. 이거 바닥 아니죠.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거 바닥 아니잖아.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바닥 맞네. 이게 바닥.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바닥이 확인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사면 되는 거야. 종합주까지 있어. 코스피도 공작세는 여기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느냐, 이거는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의미라고 그랬어요. 저 뚫어가는 기본적 방법이 있어. 그것도 정석이라고. 그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배워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점 상승. 하루님, 그거 맞아요. 그게 저점 상승. 상승 추세. 기본적 방법, 뚫는 방법. 고맙습니다. 제가, 오로라님에게는 몰래 알려드릴게요. 몰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집중이 돼야 돼. 집중이 돼야 되는 거고요. 방법을 찾아내면 자꾸 써먹어야 돼요. 그 방법이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맞을 거예요. 이 보편적 진리, 보편적인 사실, 이것을 투자에 대한 방법적 측면에서 쳐다보면은 정석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법은 뭐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뭐. 네. 예, 한 반반. 그 시점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 그 시기가 도래해야지 맞는 거잖아. 그렇지만 정석적 방법은 항상 맞아요. 일의 방법에 의해서 약간 뭐 미스다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정확히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 요거를 설명을 하면 코스피 요거 설명하면 현재의 가격이 몇 포인트예요? 2600포인트죠? 지금 2608포인트로 금요일날 장이 끝난 거잖아요. 2608포인트로 끝났잖아요. 2600포인트죠? 자, 여기 계시는 유튜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정을 해오는 거야. 2600포인트로 아래 내린다라고 생각해봐. 자, 이제, 다음 주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2600포인트가 아니야. 2500포인트로 바뀌었어. 2500포인트가 아니야. 2400포인트로 바뀌었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전개될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시. 지금 현재 2600포인트죠. 2600포인트 지지. 그래서 26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해. 2600, 뭐, 10, 20, 50 왔다 갔다. 요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2600포인트에서 2650, 2700, 2800,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봐봐. 네. 여기에 현상이 다 달라.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만약에, 2600포인트가 아니라 2500포인트, 2400포인트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현재의 투자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있을까? 만약에 2700, 2800포인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현재의 투자자들은 어디에 집중할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면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심리투자, 군중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럴 수 있어요. 2600포인트에서 여기 2600포인트에서 2500? 2400 이렇게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고점에 대한,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다가 저점을 깨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2차전지에 더 집중됩니다. 2차전지에 더 집중이 된다고. 2차전지에 집중된 자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려면 2600포인트에 안착을 하거나 2600포인트보다 올라올 때는 바뀌어요.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믿을 건 뭐뿐이 없어? 2차전지뿐이 없다. 그게 심리인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2600포인트를 지켜가는 거 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심리에 의해서 막 올라온 주식이 조정받았어. 그러면은 꼭대기에 산 사람하고 지금하고 이게 100%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15만 원인데 8만 원으로 내렸어. 150만 원인데 80만 원대로 내렸어. 그럼 반토막 난 거잖아. 그럼 많이 내렸다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온다고. 반 올라올걸? 그리고 또 내려. 또 반 올라올걸? 그리고 또 내려. 이 와중에 거래량이 터지고 콱 하고 떨어질 때 이때가 끝인 거거든. 에코프로 한번 봐봐요. 어떻게 움직이나. 에코프로 BM을 한번 봐보시고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이 반등을 보고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낸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수입니다.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그 트레이딩에 대한 기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야. 왜? 못 파니까. 그냥 물려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수 투자자가 아니야.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는 베테랑이고 전문가잖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황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거지. 제가 만약에 무역상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역을 하냐고. 주식만 했던 사람이. 종합상사나 아니면 그쪽에 상무이사.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주식에 대한 부분 아냐고. 무역을 하는 상황에선 잘 알겠지만. 이런 차이야. 내가 약사야. 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 주식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약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쵸? 그걸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강사님이, 그러면은 혼자 갑부 될 텐데, 혼자 갑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알려드리는 부분의 만족감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 모르시죠? 아직 그 위치에 안 오셔서 그래요. 강사님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빚과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빚과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뭔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알려드리는 부분에 선생님이 왜 선생 일을 계속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만족감 모르시죠? 그 만족감을 못 느껴봤잖아.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자존감이 생기고 유리한지 아세요? 그래서 자선은, 맞습니다. 네. 강사님이 이제 이해가 되셨네요. 네. 그래서 자선사업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자금들을 기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적정 부분 버는 사람은 기부를 못해요. 아까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해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꼭 제가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탈에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추천주 손에 나면 책임지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요. 공개 방송에서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부분에서의 그 제시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익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다. 200만 원 수익 날 수 있으면 200만 원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여건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고 끝내는 내가 원하는 목표과 목표에 대한 부분의 목표 가격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 부분이 도달했을 때의 이 성취감과 그 만족감은요. 돈을 100억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한테는 와요.
강사님, 이제 얘기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여건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갈게요. 지금 이 질문이 나와서 그 부분 얘기한 거고요. 이쪽 그 유튜버 쪽에서는 추천주 손실을 하면 책임지나요? 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냐면 본인 선택을 하고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강사님. 그러니까 저 말고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선택은 또그 회원님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분들, 유튜버님은 유튜버님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정석 투자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눠서 하잖아요. 자, 만약에 저는요, 그렇게 할 거예요. 2600포인트가 2500, 2400, 2300으로 빠지면은 기존에 있는 부분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투자 심리가 그럴 것 같죠? 강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은 믿을 건뭐 뿐이 없어? 지금 올라간 주식, 포스코 홀딩스 뿐이 없는 거야. 더 강해진다고. 그러면은 2600포인트나 26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갈 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쵸?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그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블루칩에 대한 종목들, 시가총액에 많이 작용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현재 26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뭐 2550, 2600, 2650, 이런 식으로 100포인트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정말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나와요. 지금? 뉴스로도 나왔으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1500개가 넘대. 1500개가 넘는데. 2500개 정도의 종목에서. 뭐 ETF 이런 거다 우수리 빼고. 그러면 그 종목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트레이딩 전략인 거야.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다는 것은 트레이딩 전략이고, 트레이딩 전략이 150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이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유하는 쪽보다는 스윙 트레이딩 하는 거, 트레이딩 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지. 만약에 그 종목이 삼성전자야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쵸? 그 종목이 SK하이닉스야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저기 있는 이 종목이야 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면 1번. 자,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재밌어진다. 감사합니다, 진짜.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쪽 그 유튜브 쪽에서는 막 글이 올라가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요거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슬슬 신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봐야지. 자, 여기 계시는 와우네 회원님, 유튜버님들, 신대표 유튜버님들, 이 황금 라인이 보이시나요? 황금선. 황금선이 보이면 1번 한 번만 눌러봐. 아, 황금선. 1번 한번 눌러줘요. 제가 추세대요. 봐드릴게요, 추세대요. 이렇게 매매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찾아내자는 거지. 신대표도 지금, 중장기 포트에 대한 종목은 뭐 내린 것도 있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플러스예요, 그거는. 포트 종목은. 근데 스윙 종목은 2차 전지가 아닌 그 종목인 경우에는 지금 내려와 있어. 그거는 뭐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몇백만 원 이익 나면 몇백만 원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둘 거예요. 교체해야지. 바꿔가야지. 이 종목에서는 손실 났어도 이 종목에서는 그것을 손실을 커버를 하고 더 위로 올라가야지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0개를 투자를 하면 7개가 손실이야. 3개가 수익 나는 거라고. 7개가 손실이고 3할 때의 타율로 이 3개의 종목이 7개의 손실을 감안을 해서 계좌가 플러스 나오게끔 만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이게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유연성 있게 설명을 하고 유연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되고 유연성 있게 만들어 가야지 그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잘 이끌어서, 신 대표도 기분 좋고, 그분들도 기분 좋고,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유튜브? 여기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4,600명이에요. 저한테 조언을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내역 설정법, 뭐, 황금 라인 포트 구성, 이게 하루 만에 익히는 꿈돌이 차트고요. 이런 기법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 대표는 되도록이면은 저는 지점장 출신입니다. 저는 무슨 기법을 가지고 전문가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저는 지점장 출신이고 제가 배운 정석 투자에 대한 방법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나눠드리는 부분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듣고 재미있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책도 사다 보고, 제가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력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크게 정석 아닌가라는 거지요. 네, 그쵸?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양하게 그 접근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안전한 투자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과, 아까 얘기했죠? 스노우볼을 만드는 것. 요런 쪽으로 나가자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지향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신 대표는 이 지향점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기 위해서 추세 매매를 신 대표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추세가 형성돼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바닥주를 하는 사람 있어요. 급등주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신 대표는 급등주가 있든 바닥주가 있든 추세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시세 추종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일단 추세 매매. 그래서 오늘은 추세 대역. 추세 대역. 네. 추세 대역. 대역을 얘기할 거고, 이 추세 대역에서 흔들리면 버팀목을 드릴 건데, 이 버팀목을 한번 찾아보라고. 자, 이제 버팀목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버팀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황금 라인이 보이죠? 황금선이 보여요? 추세 대역을 얘기해야 돼. 황금선이 보이면 다시 한번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5시간을 떠들일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게 저점이 아니죠, 이제? 이게 저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더 내려가면은 얘도 저점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얘가 저점이야.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SK님이 1번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네. 하루님 1번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번 봐보자. 봐보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확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확인한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시켜보면 돼요. 그쵸? 그 진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움직입니다. 자,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얘가 저점인 거예요. 얘가 저점이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줬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얘가 저점이라는 부분이 확인된 거야. 그리고 가격이 황금선에 접혀 있어요. 황금선. 이걸 띄워놓으면. 자,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사갖고 이만큼 여기까지 수익 만들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게 저점이라고 확인이 안된 상황이야. 이게 저점이라고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다가 못 팔았으면 더 빠지는 거잖아. 손실이 이만큼 손해가 나는 거잖아. 손실. 맞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정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불안정적인 방법이겠지. 물론 수익은 더 크게 나지. 여기에서 안 팔아가지고 더 올라왔어. 그러면 이 바닥에서 샀으면 더 큰 수익이잖아. 신 대표가 추구하는 거는 이렇게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했었던 가격의 수익을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차곡차곡 쌓아가서 만들어가겠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지금 뭐 이거 투자해서 얼마 수익 났습니다. 지금 이거 수익 많이 났어요. 예, 아, 들어오세요. 예, 회비 얼마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산다고. 정작으로는 여기서 봐야 돼.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봐봅시다. 잡아보세요. 그죠? 살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봐라.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거래량이 눌렀고, 장대 양봉이 섰어.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 선이 보여요? 기관이 들어오잖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 분석, 가치 분석, 수급 분석. 수급 분석까지는 해놔야지. 이 종목이 뭔진 모르잖아. 그 종목은 제가 가치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놓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모든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분석이 제일 먼저예요. 워렌 버핏 아저씨,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라고. 그래서 아, 이 회사 사도 된다, 팔아도 사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자, 보세요. 기업의 가치 분석, 종목의 가격 분석, 수급 분석. 수급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수급까지 나왔단 말이야. 자, 이 종목을 한번 추적해 보자. 추세 대역이 만들어지는지. 자, 왜, 자, 유튜버님들. 주가 만약에 올라온 부분에서, 자, 수익에 대한 구조를 볼게요. 수익에 대한. 여기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이만큼이고, 여기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아직은 더 커. 그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수익보다는 이 위에 있는 수익이 더 소중한 거라고. 이거는 수면 아래에 있는 거고, 이건 수면 위에 있는 거야. 이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면 위에 있는 것, 수면 위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는 수익과 손실의 구조적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40이고 황금 라인인 거야.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일단은 진행을 한번 계속적으로 시켜볼게요. 움직이는 거.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돌파에 대한 부분에서 N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N자형에 대한 부분 이거 계속 설명드릴 수 있어요. N자형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을 살 수 있는 공간, 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고점. 여기예요. 이 가격이에요. 여기서 못 샀다면, 이 부분에서 못 샀다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오는 건 여기에요. 그럼 요 공간에서 사면 돼요, 요 공간. 여기가 매수 포인트의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오는 이 부분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1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1번. 아, 이제 지웁니다. 다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지만은 그냥 방송이구나 해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들어와서 뭐 즐기고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집중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자, 일단은 진행을 해봅시다.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가는 샀어야 되죠. 자, 그거를 어떻게 뚫었어요? 이 부분을 갭으로 뚫었어. 갭 돌파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갭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휴일에는요, 그리고 휴가 시즌일 수 있잖아. 이때에는 서점에 가서 그냥 뭐 오늘 하루 얼마 벌었습니다. 아, 매매해서 아파트 샀어요. 이런 책 사지 마시고요. 정속 투자에 대한 책을 사서 얇아도 괜찮아. 두꺼우면 또 질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얇은 책이라도 한 사가지고 갭이 뭔지, 장대 양복이 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피 같은 돈을 챙겨낼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듣고 책을 보고 본 분이, 본 유튜버님, 본 회원님들이 발전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쵸? 자, 올라갑니다. 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20일 닫고, 20일 깨졌고. 자, 추세가 어디서 형성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추세가. 자, 여기. 자, 진행이 됩니다, 또. 자, 끝까지 가봅시다. 자, 이제는 여기에서 잠깐 멈춰보고 여기가 공작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라인에서 지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요 라인에서 지지가 형성됐어요. 맞나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서서 있으면은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거고, 추세 대역은 이렇게 추세 대역 이렇게. 잠깐만요. 까만색으로. 추세 대역은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우수리는 빼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움직인 거고. 맞나요? 만약에 이게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올 거야. 만약에 또 올라온다면 다시 올라올 거야. 이게 바로 추세 대역이에요. 추세 대역. 이거를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진행 한번 해보자. 진행 한번 해보자. 더 가봐야지. 이렇게 끝났네요. 자, 여기에서 사면은 이만큼 수익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면 이만큼 수익이죠. 여기에서도 이만큼 수익인 거야. 여기는 저점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어 있는 부분이었어. 여기서부터 샀다면 이만큼이 수익이겠지만, 여기서부터 샀다면 이만큼이 수익이야.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저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직도 추세 대역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거지. 추세 대역에서. 추세 대역에서 진행형인 거야. 이렇게. 지금 가격은 여기야.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는 조건이 있겠지. 그 조건이 궁금해요? 그거는 공부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려요? 네.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하거나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부분에서는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제 자금으로 한다면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샀겠지. 자, 여기 강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요 부분이 이해되나요? 이것을 추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단을 하라는 거야. 여기에 유튜버님이 하루님이라는 유튜버님이 본인의 책임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을 찾아내게끔,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이 찾아내게끔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냥 저는 저 혼자 매매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궁금하지 않아요? 이 종목의 기본적 분석과 워렌 버핏 아저씨 이 얘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는 종목이에요. 봐보세요. SL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아시죠?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기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얘는 저는 뭐 애널리스트들은 ROE를 보는데 저는 EV/EBITDA를 봅니다. EV/EBITDA가 3.6입니다. 3.6. EV/EBITDA가 3.6인데 3.6이 뭔지 모르면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이 과정. 이 위에는요, 이렇게 올라왔다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야, 아, 이게 높은데? 이건 나중에. 올라올 때에는 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고, 내려올 때에는 고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 이해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가 내려왔죠? 내려온 부분에서는 고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점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 버렸네. 그죠? 올라오는 상황이죠. 저점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더 내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더 올라왔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 추세. 이것도 추세. 추세 대역이 형성된 거잖아요, 이것도. 추세 대역이 좀 좁아질 뿐이야. 좁아질 뿐이야. 저는 그래서 좁아지는 그런 여건에서 여기서 횡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횡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여건에서는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전략적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전략적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격화되어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수익 난 사람들이 있어요. 세력들이나 작전, 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쫀칭들 이런 쪽은 수익이 많이 났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 그리고 아쉬워하고.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러워하잖아.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은 일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지수에 대한 부분 제가 그 설명 진짜 잘하죠.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횡보를 하다가 튀어넘기 시작하면은 이때에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요때에 매매할 종목이 또 있는 거야. 이때에 매매할 종목이 있었듯이 그러면 지금 매매할 종목이 있는 거겠지. 그쵸? 지금 매매할 종목들은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냐? 그게 바로 이쪽입니다. 스윙 트레이딩 쪽. 그러면 신 대표는 저는 이거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죠? 스윙 트레이딩 여기에. 스윙 트레이딩. 트레이딩에 대한 기법적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을 찾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봐야 될게 있어. 그 봐야 될 것을 황금 라인이라고 책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종목에 황금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황금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 놓으시고, 그 파악한 부분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수렴과 발산. 그린빌의 법칙 준수하는데, 이렇게. 벗어남과 회귀에 대한 부분에선 다시 올라온다고. 그치?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회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 회귀에 대한. 그래서 수렴을 하는지, 집중화가 되는지, 그 집중화되는 부분에서 정말 발산을 하는지,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이 접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접점 포인트는 여기에서도, 여기 있잖아, 이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황금 라인.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수익 구간이 지금 139%인데요. 이거를, 139% 내려는 게 아니야. 여기서 10%만 수익 내도 되잖아.
20%만 수익 내도 되잖아. 10% 수익 낸 종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1500개가 넘으니까, 2500개 종목에서. 이 1500개 중에서 10개 못 찾아요? 1500개 종목에서 20개는 못 찾겠냐고. 10개 찾으면은요, 10개에 15%씩 수익이면은 150% 수익이라고. 10%씩 수익이면은 100% 수익이고, 5%씩 수익 나면은, 5%씩 수익 나는 거는 1500개에서 몇백 개도 찾겠다잉? 50% 수익률 난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지는 거야. 조급해 하기 때문에 자꾸 색안경 끼게 보게 된다고. 조급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에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혼자 해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진정성 있게, 순수하게 얘기할 때는 받아들여 주시고, 그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기 계신 유튜버님들 나름대로 투자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고기 잡는 방식에 대한 부분의 방법적 부분을 나열해 드리는 거고, 그 나열한 부분에서 나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뽑아서 전투력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아, 저거 수익 많이 났어. 아, 저거 부러워.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워렌 버핏 아저씨를 얘기한 거고, 그쵸? 정석 투자, 이 워렌 버핏 아저씨를 얘기한 거고, 뭘 찾아라? 황금 라인을 찾아라. 황금 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니까 주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주가의 이 길목을 찾는 방법을 신 대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신 대표 방송은 본방사수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게 진행을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밌으시죠? 이렇게 흥미가 유발이 돼야 다음번 매매를 하거나 다음번 종목을 찾을 때에 유리한 방식을,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겠지. 지금과 같이 혼탁하고, 정말 진짜 뉴스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누구 조사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왜 조사는 다 뒷북을 치고 앉아있냐고. 빨리빨리 조사를 해야지. 안 그래요? 뭔 일이 있나? 여의도 찌라시나 이런 쪽에서는 이? 정치자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맥을 찾는 거, 그 맥을 그린빌의 법칙에서 준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주가의 길목의 제일 기본으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황금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신 대표가 외쳐보는 거죠.